3.1 변경점 봤나요? 어, 봤어요. 야마토 명중률이 증가하더, 그거, 버프되더라. 그것도 이빠이. 야마토가 이대로는 병신인 거라고, 병신인 걸 인정했나봐. 인정했나봐, 개발자들이. 야마토 명중률이 엄청 좋아져, 전환치고. 개 올려버렸어, 지금. 어, 야마토 명중률 증가시켰어요, 걔들. 276m로 버프를 시켜버렸어. 원래 320몇이었는데 명중률이 50m 어 그 270대로 내려갔어. 즉 460mm 주포가 410mm급의 명중률을 가진 거예요. 어 명중률 이빠이 버프하더라. 아 시마카제 장전속도 30초 그래 버프됐고 이 410mm 명중률을 가졌어요 지금 야마토가. 근데 이제 그 뭐냐 이제 아 몬타나랑 다른 점은 몬타나는 주포가 12개지 얘 튕겼다. 몬타나는 주포가 12개인데 그 야마토는 9개라는 게 차이점이죠. 야, 연사력은 진짜 지려요, 얘가. 근데 왜 유폭이 안 뜨지? 쟤 튕긴 거. 튕겼지, 뭐. 들어가면 죽을 빌인데. 들어가야 되나? 뭐, 얘 DPM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. 헐! 이 개망삐는 뭐지? 아싸 튕기, 개이들. 얘 탄 없어요. 가셔본다. 얘가 DPM은 갑이라 가지고 헤비 치고는. 헐. 이런 제기랄 하필 트랙을 맞다니. 이 로비는 미디움이랑 맞다이를 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애예요. 얘는 미디움 킬러지 별명이. 그러니까 헤비끼리 싸울 때는 방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후방 포탑이라는 단점 때문에 뭐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그리고 모듈이 그래 차체 정면에 있기도 하고 얘가 불도 잘 나, 불도 좀 나고 뭐 애매하거든. 전면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난전으로 갔을 때 DPM을 이용한 특히 미디움끼리 싸울 때 2로비 한 대 있음으로써 그 기대할 수 있는 DPM 딜량이 값어치가 엄청 높아가지고 미디움 킬러죠. 미디움 라인에 가는 게 맞아요 얘는. 아군 주포 맞음. 아 개구리. 벌써 장터 끝났어. 뭐냐 이거. 아, 나 소리도 없는데. 95, 봅시다. 이게 더 빠르겠지. 아닌가? 죽었다. 야, 너 끝나. 나를 살린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이 DPM이 몇인데? 268을 때렸는데 튕기네 그걸 또 268을. 얘는 그 월탱이라는 게임이 피가 1이든 1만 남아도 딜은 다 넣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DPM이 높은 애들은 살려두면 안 돼요.
딜은 딜이거든. 어떻게든 딜은 넣습니다. 살려놓으면은. 나본 것 같은 느낌인데, 야이백이. 아닌가. 버드아이 뷰가 없으니까 좀 시야 확보하기가 힘드네요. 얘 분명히 오른쪽으로 돌렸을걸? 그렇지. 그러면은 뭐다? 트랙을 날릴 수가 있다. 제가 봤을 때 가샷이 동네 한 바퀴하고 요쪽으로 다 지나갈 것 같거든요. 전 일로 갈래요. 동네 한 바퀴 할 각이야 지금. 설마 직사 맞고 죽겠어요? 설마? 고폭이 없어가지고 아깝네요. 고폭을 딱 누르려고 했는데 철가만 집어넣어놨더라. 설마 얘 지금 A1번에 숨어있는 건 아니죠? 아이 쎄한데. A1번 각인데. 그래 눈치채네. 나도 그런 것 같아. A1번 장전 속도를 기다리고, 장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지. 다 딸피긴 한데 설마 지겠어요? 에이 설마. 어? 아 있다. 놀래라 이 뉴스. 역시 A1번이었어. 일기 통과. 4, 3, 2, 1. 뿅! 난 아직 스팟이 안 떴거든. 야, 이 개자식아. 너 지금 나 죽이려고 했지? 저 건방진 뉴스. 와, 딜 열심히 했다. 근데 3천 딜밖에 안 했네요. 괜찮아? 팀은 이겼으니까. 아, 요게 캐리 3인방. 합쳐서 12,000 딜 했군요. 요 세 명이서. 역시 영국, 미국, 소련인가. 그렇다고 합니다.